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치팡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육아는 아이템빨이다에서 세상이 다가오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해요.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요거 막 그래요. 그래서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시간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좋을 육아 아이템, 바로 우리 아기들 장난감 시간을 늘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기들 장난감을 알아보는 첫 번째 세모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아기들 장난감을 알려드리는 첫 번째 시간 안에 어떤 장난감을 소개해드릴지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Let's go!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촉촉이 모래라고 하는 우리 아기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이 문화센터에 가서 촉감놀이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밀가루, 그리고 콩, 그리고 미역, 그리고 두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문화센터에서 촉감놀이를 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근데 이 촉감놀이를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밀가루를 집에서 하게 되면 집 난리가 나요. 집 난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빠와 엄마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기들 촉감놀이를 하면 좋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게 된 것이 바로 이거! 촉촉이 모래라고 하는 촉감놀이 장난감입니다. 자, 이 촉촉이 모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3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3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에 볼 때 촉촉이 모래라고 돼 있긴 한데 나머지가 거의 이게 외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수입 제품인 줄 알았어요. 수입 제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국산이라고 합니다. 국산. 왜 영어로 써 있는지 한번 업체에게 물어봤더니 수출을 80%라는 수출비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와, 이런 기업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촉촉이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좀 냄새가 난대요. 모래 냄새가 좀 강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상자를 까서 상온에 하루 이틀 정도 말려주면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체크! 자, 새 거를 까게 되면 조금 끈덕끈덕한데요. 끈덕끈덕한 것을 없애려면 촉촉이 모래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게 되면 이 보수보일이 여 모래 점성질 안에 있나봐요. 그래서 그 보수보일이 잘 모래하고 뭉쳐지게 되면 부드러운 재질의 모래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체크! 따라따라! 자, 촉촉이 모래를 사용할 때는 유분기가 많은 핸드크림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않는다! 삐삐삐! 개개인의 손에 땀! 그리고 유분기에 따라서 잘 묻을 수 있대요. 마른 상태의 손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촉촉이 모래 사용할 때 체크 해보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과 제품 소개는 시켜드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언박싱에서 우리 뚝뚝이가 가지고 노는 거 보러 가실까요? 모두 렛츠고! 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 촉촉이 모래 두 피스, 바로 캔디 컵케이크 찻잔이라고 이 안에 이런 찻잔 모양을 넣을 수 있는 모형 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캔디, 크림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틀입니다. 자, 두 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언박싱 한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똥똥이 어떻게 만들지 한번 바로 다녀올게요. 아니, 나 뭐 어때? 안 터져. 제가 팔을 안 나빠서 제가 언박싱 했어.
있어요? 그리고 핑크색 핑크핑크 흙 하나, 그리고 이 파란색 티파티 세트는 흰색 모래 3개 이렇게 해서 와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우리 똑똑이랑 불러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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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들면 뭐해? 이렇게 가만 가지려. 아이치. 아이치. 다 망가뜨려. 디디디디. 아이치. 우와. 아이치 제일 좋아하네. 아이씨 먹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먹어.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아이치 있다. 아빠가 만든 거. 오. 젤라또 같은데. 짜짜짜짜. 다 망가뜨려. 만든 거 다 망가뜨리기. 퍽퍽퍽퍽퍽. 공략한다. 이제 또 먹을 거야. 이거 일단 어? 아프지? 어. 다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리기. 우와. 박수. 박수. 냥냥. 너구리. 박수. 이거 다람쥐 아니야? 다람쥐인데 이거. 한번 살려봐봐요. 다람쥐예요. 다람쥐. 너구리인가? 눈은 너구리고. 다음에는 한 칼라씩 하는 걸로. 한 칼라씩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자, 이렇게 애들이 좋아해요. 망가뜨리면서 노는. 시청자분들, 아, 너무 잘 갖고 놀았대요. 그죠? 얼마큼 재밌어요? 우와, 이만큼 재밌어요? 시청자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윙크. 이쁜 짓. 뽀잉뽀잉.